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꽃축제인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오늘 공식 개장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몰려들면서 흥행 돌풍을 예감케 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를 잔디길로 조성한 그린 아일랜드에서 입장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개장을 알리는 축포가 쏘아올라지고 1호 관람객은 축하의 꽃다발을 건네봤습니다. 진짜 홍하기 그 날개가 있는 새가 날아가지도 안 하고 여기 그 저수지에서 있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여기가 그만큼 그 좁아서 또 안 날아가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봤고. 봄꽃이 화려하게 피어난 축구장 800개 크기의 정원박람회장에는 하루 종일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커다란 풍차와 튤립이 있는 네덜란드 정원과 세계 최초로 정원에서 머무는 가든스테이 등 93개의 정원을 찾아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꽃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피어 있었고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사진 찍는 재미가 있어서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어젯밤 3만 명이 음집한 가운데 국내 최대 160m 길이의 특설 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순천은 생태가 경제를 살린다는 철학을 갖고 도시 전체를 생태도시, 정원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관람객 800만 명을 목표로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화려하게 막아올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열립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천시 최대 현안인 경전선 도심통과 노선의 우회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노관규 순천시장과 면담을 갖고 순천 도심을 통과하는 경전선이 우회하고 명품 하천 사업에 동천 포함을 검토하도록 원희룡 장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관규 시장은 개막식에 앞서 윤 대통령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정원박람회 개최와 경전선 도심 통과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봄을 맞아 광주와 전남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왕 개항 100주년을 맞아 이순신 광장에서 각계 인사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개항 100년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버스킹과 시화전을 선보이는 광주 문인협회 주최의 서호 벚꽃축제와 전국 최대 진달래 군락지에서 열리는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도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주 양동 통맥축제를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야시장이 문을 엽니다. 하지만 고유의 콘텐츠 없는 먹거리 중심의 야시장의 지속적인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설사 일시적으로 관심을 끈다고 하더라도 기존 상인들은 임대료 부담으로 밀려나고 외지 상인들만 이익을 보는 구조로 전락할 우려도 큽니다. 정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금요일과 토요일 양동시장에서 펼쳐지는 통맥축제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꾸며집니다. 처음으로 양동 전통시장 7개 상인회가 축제를 위해 머리를 맞댄 성과물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그걸 보고 아 양동시장도 이러더라 하고 해야겠네. 그 순간만 그냥 죽이고 어제도 안 해버리고. 네. 여기가 잘 되면 또 여기가 좀 그렇고 여기가 잘 되면 또 여기가 그렇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 그러진 않더라고요. 과거에도 먹거리를 중심으로 펼쳐진 광주 도심 야시장은 반짝 인기를 끌었을 뿐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장한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의 경우 먹거리 이외의 콘텐츠 부족으로 점차 인기가 시들해지다 결국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대인 예술시장의 경우 야시장이 인기를 끌면 끌수록 상인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임대료가 오르자 기존 상인들은 밀려났고 야시장 때만 문을 여는 외지 상인들의 점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먹거리 중심의 야시장이 일시적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전통시장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그런 전통적인 가치를 파는 것이 일단 첫 번째가 된다면 이렇게 전통시장 활성화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조금 젊은 친구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없애고 젊은 층에 더 맞춰가는 취향들이 되다 보니까 차별화한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없는 일회성 행사만으로 전통시장 살리기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차량 정비소에서 불이 나 차량과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비소 안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건물 두 개동 일부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에서 불이 먼저 난 뒤 건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문학 메카로 만들기 위한 메모리얼 파크 건립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문학 메카 본부는 오늘 문학 메카 진행 보고회를 열고 문학 메카로서 광주 전남 지역의 당위성과 메모리얼 파크 건립을 위한 기초조사 현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강종만 영광군수가 감사패를, 이혜성 회장이 공로패를 수상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빈곤한 공격력을 드러내며 올 시즌 개막전에서 패배했습니다. 기아는 오늘 인천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1회 선취점을 뽑았지만 이후 넉점을 내주며 1대4로 졌습니다. 선발 투수로 나선 기아의 새 외국인 투수 숀 앤더스는 6과 3분의 2이닝 동안 3실점하며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중요한 기회마다 타선이 침묵하며 무기력하게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K리그1의 복귀에 선전하고 있는 프로축구 광주FC가 수원FC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광주축구 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5라운드 홈경기에서 광주는 이민기와 박한빈의 연속골을 앞세워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광주는 주전 공격수 아산이와 엄지성이 부상 등을 이유로 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짜임새 있는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 내내 수원을 압도했습니다. 개막전 강등권으로 분류됐던 광주는 오늘 승리로 승점 9점을 확보하며 리그 12개 팀 중 4위에 올랐습니다. 전라남도가 충북 호남 향후회를 초청해 고향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함평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충북 호남 향후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설명회를 갖고 고향사랑 기부제와 전남사랑의 서포터즈 육성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각지에서 전남 발전에 힘쓰는 출향 향후와의 교류 소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98명 발생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339명, 전남에서 35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일주일 전보다 13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지역사회 전파를 통해 감염됐고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강원과 경기 지역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바이러스 검출 지점이 남쪽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 소독을 강화하고 멧돼지 포획 작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돼지 농장 34곳과 야생 멧돼지 3천여 마리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남에서는 아직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서해해경청은 어촌마을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 주택 실내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 사이를 기록했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까지 올랐고 가장 높은 곳은 27도를 기록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10도, 구례와 곡성 6도 등 5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고 최고기온은 광주와 나주 25도를 최고로 춘천 23도, 여수 20도 등 20도에서 25도 사이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까지 한낮 기온 20도를 웃도는 이른 더위가 이어지다가 화요일 밤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습니다.